네, 신사동 호랭이님은 네. 작곡뿐만이 아니라 네네. 가사도 다 직접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, 네, 그렇습니다. 예. 이야, 돈 떼돈 보시겠네. 아닙니다. 야, 네. 야, 작사가와 작곡가 이게 곡비도 갖고 그 저작권료 갖다고 그렇죠. 생각할 때 예. 네네. 자, 그러면 어떤 모티프를 어디서 얻으시는지 그 작사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. 일단은 제가 가사를 직접적으로 쓰기 전까지는요. 네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니, 작곡가는 악기랑 이것저것 다 있어야 되는데 작사가는 펜만 있으라는 거 아니야? 아,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. 생각들을 했었는데 네. 가사를 직접 쓰다 보니까요. 이게 정말 힘들어요. 아.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곡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모티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평상시 생활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아. 일단 얘를 그리고 저는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아. 근데 뭐 컴퓨터로 메모하는 편이 아니라 예. 이렇게 직접 그냥 노트에다가 다 메모를 이렇게 하는 편인데 아.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해요. 예. 그래서 그 비스트라는 그룹의 숨이라는 곡이 있거든요. 예. 그거는 비스트 멤버 중에 한 명이 저희 작업실에 놀러 와서 막 얘기를 하다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에 대한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럼 잃어버린 거면 less잖아요. 예. less를 붙여갖고 앞에 다 넣어봤어요. 예. light less, 뭐 bright less, 뭐 breath less 다 넣어봤는데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다가 뭐 숨, breath less, 오, 야, 숨 잃어버린 거 괜찮은데? 뭐 그런 식으로 대화하다가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. 이번에 뭐 거울아 거울아라는 포미니 예. 친구들 노래는 포미니 친구들이 이제 연습을 하는 안무 연습실에 놀러 왔는데 예.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거울 보면서 나 예쁜 것 같은데 왜 남자들 안 좋아하지? 이런 얘기를 장난스럽게 하는 거예요. 그 멤버가 누구예요? 권소연 양이라고 막내가 있거든요. 예. 네. 나 되게 예쁜데 왜 예. 우리는 남자 팬이 별로 없냐? 예. 그냥 불만스럽게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. 저거 너무 괜찮은 것 같다. 예. 그래서 그냥 바로 제가 아이폰에다가 그때 예. 이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그니까 저도 아이폰에를 아. 메모를 이렇게 해놓거든요, 맨날. 아, 그러니까, 그게 다 가사구나. 예, 네, 그니까 보면은 영화 보고 나와서요, 예. 제목을 영화처럼, 예. 나중에 영화처럼이란 곡을 한번 써봐야지. 아. 영화처럼 뭐 사랑을 헤어졌는데, 예. 영화처럼 다시 만날 줄 알았고, 예. 영화처럼 다시 너를 볼 줄 알았는데, 아니었다. 예. 우리 식의 가사를. 아무튼 그래서 좀 이렇게 막 메모를 해놓고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예. 거울아라는 곡을 또 작업을 하게 됐고요. 예.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작업을 하기 전에 예. 제목을 항상 정하고 작업을 해요. 무조건. 아. 네. 주제를 딱 잡고 가시는구나. 네. 예. 그게 곡 쓰기도 예. 편하고 그런 예. 것 같아요. 그 산으로 안 가는 것 같아요. 그렇게 그렇죠. 하면. 예. 네. 신곡이 몇 곡이나 되신 것 같아요? 저작권협회 등록된 곡은요, 예. 한 120개인가? 야,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예. 아직 등록 안 된 것도 몇 개 있어서. 예. 피지로 네. 가장 단시간 안에 쓴 곡과, 있죠. 네. 그리고 또 가장 심혈교에서 오래 걸린 곡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. 일단 가장 단시간 안에 작업한 거는, 피아라는 곡이죠. 뽀삐뽀삐라는 곡. 아, 대박난. 예, 네, 근데 그 들어오시면은요, 정말 동요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그냥 장난스럽게 흥얼거리다가 나온 멜로디고 예. 그리고 이제 그 노래 그 스타트도 핸드폰으로 장난치다가 예. 스타트를 한 곡이었는데 그 친구랑 그 아는 동생이랑 그 같이 작업을 한 최규성이라는 작곡가랑 아, 최규성 작곡가 놀다가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, 여자친구랑 뭐 이런 사이가 뭐 사건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의심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. 아,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딱 인용을 한 거죠. 예. 가사에 이제 아침부터 뭐 투정만 부리고 이런 거를 한 방에 쓰면서 예. 멜로디를 같이 만든 거예요. 아. 그러면서 발로미 빨 이런 거 다 만들고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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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까지 해서 예. 정말 편곡까지 다 해서 4시간인가? 아. 네. 야, 그렇게 해서 4시간이면... 뜩 보낸 경우가 예. 있었고 비스트라는 그룹의 숨이라는 곡이에요. 전에 활동을 하던 곡인데 그 곡은 사실 만들어 놓은 상태는 그것도 하루 안에 다 만들었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오래 걸린 이유는 그때 당시 이제 멤버들이랑 충분한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아. 뭐 맨 뒤에 뭐 I don't know 하면서 지르는 부분인데요. 그거는 그 비슷한 메인 보컬 친구가 저한테 직접 형 저 이러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. 그래서 또 수정을 하고 또 래퍼인 용준이 형이라는 친구가 형 저 이번 무대에서 이런 식으로 랩을 하고 싶다. 그래서 또 수정을 하고 그래서 애들에 맞춰서 수정을 많이 했던
곡이 그 숨이라는 곡인 것 같고요. 예. 정말 오래 한 거는 거울아 거울아 이번에. 그러니까 작업은 이것도 하루 안에 다 끝난 건데 구상이랑 좀 그런 거 계획을 그러니까 구상한 주제를 또 실현하는 게 한 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. 아, 네. 상당히 오래 걸린 곡이 됐군요. 예. 발표까지. 예.